분이 오셨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가게집에 청첩장 안 봤어? 네? 가게집에 청첩장 안 왔냐고. 청첩장이요? 네. 왔을 텐데. 청첩장이요? 가게로 이게 청첩장이 오기로 했었어요? 아니 가게집 길이잔 오지 여기 저. 그래요? 네. 죄송해요. 저희가 좀 찾아만 볼게요 한번. 잠시만요. 그거 청첩장 아니야? 이원구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했다, 했다. 맞아, 맞아. 했다, 했다. 우리 아버지 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이 정도면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많이 보던 신분이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천원입니다. 천원입니다. 네, 4,600원입니다. 손님 오신다. 손님 오신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커피 따뜻한 거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네, 차가운 캔커피는 여기 있습니다. USB 700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3개. 잠시만요. 700원. 3개. 700원. USB 700원. 네. 오, 깜짝이야. 네. 세 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모, 저. 네. 아, 저녁은. 네. 뭐 촬영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네네네. 천 원, 1,200원. 가겠습니다. 1,500원 두 개. 1,500원 두 개. 네. 3,000원. 3,000원입니다. 열심히 가세요. 카스타드. 이거 퀄리티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 뭐 한 거 없네, 정신 없네. 나는 형 고향에서 할머니가 슈퍼를 이렇게 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하루에 손님 한 두 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방심하고 왔거든요. 아.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대형마트거든요. 이 정도 손님이 온다는 거. 태현이 형님이 왜 눈이 퀭해지신지 알겠네. 오셨다, 사장님들. 많이 팔았어? 괜찮았어? 아유. 야, 어려운 비즈니스였어? 어려운, 진짜 힘든 비즈니스. 뭐 어떻게 양계 뭐 이런 데 갔다 오셨어요? 아, 극적으로 이게 타결이 돼가지고. 안 되는 괜찮았어? 어렵지 않지? 네. 다 했어요, 시킨 거. 네, 하나씩 먹어. 이게 다 받아온 거야, 이게 비즈니스로. 그거 안 준다고 하는 거, 아유. 야, 말도 마. 이거 막, 야, 아이고, 이거 막 혼났어. 어디 차에서 주무시고 온 거 치고는 너무 입이 잘 맞는데? 왜 자, 뭔 소리야. 진짜 일하고 왔다니까. 우리 이제. 네. 뭐 해야 돼요? 제일 하면 중요한 게. 네. 설거지. 네. 설거지가 한 명이 붙어가지고 왜냐면 저 그릇이 저게 다거든, 보이는 게. 네. 그러니까 인사회가 하고 그래도 이거 또 싱크대 두 개라 다행이다. 하나 마개가 있나? 파! 잘라놓게? 예. 그죠. 저것도 파도 요 옆에 텃밭이 있어. 텃밭 하우스로 된 게 있어. 거기서
뜯어가지고 구경해봐. 거기 토마토. 아, 어, 구경해봐. 들어가봐. 아 이렇게? 어. 이거 토마토 엄청 맛있어. 따 먹어도 돼. 어 토마토가 막. 아 좋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비닐하우스 냄새 이거. 팥 직접 해가지고 다 빼오는 거야. 토마토 먹고 와. 하나 먹어도 돼요? 먹어 먹어. 먹고 먹어. 이게 원래 약간 살짝 드린 것도 맛있어. 아니, 야 오늘 건둥이를 못 봤어? 응? 그러게요. 저기 또 위에 갔나? 오늘 날씨 좋은데 얘가 왜 안 오지? 여기 원래 건둥이가 있는데 얘 어디 갔냐? 아니 얘 우리 집인데 어디 갔대? 아이. 너 어디 있었어? 아니 너 어디 있었어? 검둥아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못 봤어. 너 아침에 어디 갔? 이렇게 오래 어디 있다가 온 거야? 아니, 새로운 형아들. 뭐야 너? 넌 누구야? 원래 이 집. 안녕. 여기서 뭐 자는 애야. 검둥이. 검둥이 이름. 검둥이라고도 하고 까미라고도 하고. 어디 갔다 왔대? 너 뒹굴다 왔구나 너. 그러니까. 너 뒹굴다 왔어. 기가 막히네. 아이 뭐 딱 좋은데 아주. 아유. 야 무슨 만족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전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어 맞아. 너도 이게 못 보잖아. 네. 인석이도 엄청 이게 뭐 하면 딱 쓰고 닦고 쓰고 닦고 하거든. 야 주방 전문 알바가 와서 좋네. 그럼 이따 라면 나갈 때 뭐 나가요? 김치 같은 거? 김치야? 김치가 하고. 여기 있어. 밑반찬 하나 제가 딱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버릴 거 저거. 네, 앞접시가 하나 나갑니다. 지금 이게 썰어놨나? 다 썰려 있어. 썰려 있어요? 어.